오늘은 구루몽의 낙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루몽, 낙엽, 시몬, 어서 가자. 나뭇잎이 저버린 숲속으로.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그대는 좋아하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낙엽의 빛은 부드럽고 그 소리 너무도 나직한데. 낙엽은 이 땅 위에 연약한 표류물. 시몬, 그대는 좋아하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해줄 무렵 낙엽의 모습은 서글프고 바람만 몰아치면 낙엽은 정답게 외치는데. 시몬, 그대는 좋아하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발길에 밟히면 낙엽은 영혼처럼 울고 날개소리 여인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그대는 좋아하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 되리니. 오라, 날은 이미 저물고 바람은 우리를 휩쓸고 있다. 시몬, 그대는 좋아하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낙엽 밟는 소리들 좋아하시죠? 제가 사진 찍은 곳은 그 춘천에 그 옥강산이라는 그 강산, 옥 캐내는 강산 쪽으로 가는 그 한 어떤 길 옆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뭐 가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질 때는 막 엄청 슬프고 그런데 이렇게 막 쌓이고 이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